상문이 비친다는 단어를 썼어. 그러면 우리 꽃님들, 상문이 뭐야? 그건 이미 죽음이야. 죽었기 때문에 상문이 비친다고 하는 거야. 죽을 뻔하는 게 아니라. 안녕하세요. 자, 세 번째 사연. 이건 좀 슬픈 사연이에요, 꽃님들. 이분 김희섭 씨인데, 2년 전 상담을 받고 선생님 말을 안 들은 게 너무 후회가 돼요. 그러니까 저는 얼굴이 기억이 안 나는데, 이분이 저한테 상담을 받았던 이제 분이신 것 같아요, 사연이. 2년 전 선생님께 상담을 받고 간 사례자입니다. 그런데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나쁜 것은 흘려들어 너무 후회된다며 사연을 보내온 우리 사례자. 아, 제가 2년 전에 상담했을 때 아마 그 내용이 되게 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센 말인데 그게 안 좋은 얘기니까. 사람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. 너 잘 될 거다. 너는 행복할 거다. 이렇게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하고 기억을 하니까. 나쁜 소리에 대해서는 좀 감정이 개입이 됐었구나, 우리 사례자가. 상문이 비친다며 자신의 동생을 잘 지켜보라 했던 선생님의 말씀이 아직 젊은데 무슨 상관이냐며 무시했다가, 오, 이거 세다. 얼마 전 동생이 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다는데, 이런. 지금 현재 우리 사례자가 46이거든요. 그러면 최소한 45 이하란 얘긴데, 동생분이 지금 이 나이에 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면, 이거는 심각하다. 지금이라도 동생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여쭤보고 싶습니다. 상문이 비친다는 단어를 썼어. 그러면 우리 꽃님들, 상문이 뭐야? 그건 이미 죽음이야. 죽었기 때문에 상문이 비친다고 하는 거야. 죽을 뻔하는 게 아니라. 그러니까 굉장히 센 단어였고, 그 소리를 뭐 40대 초반에 동생한테 했다면, 야, 돌도 씹어먹을 나이야. 뭐 이 나이에 무슨 말도 안 돼. 아마 그랬었을 것 같아. 근데 지금 시간이 2년 지나고 나니까 동생이 무슨 암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. 신체 부위 어두워. 자, 말기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건 구병풀이라는 게 있어. 긴 병, 오래된 병을 빨리 쾌차할 수 있게 풀어가는 무속 행위야. 그러니까 뭐 촛불 바람도 있고 치성도 있고 굿도 있어. 근데 그거를 그냥 통틀어서 병굿이라고도 하고 구병풀이라고도 해요. 근데 지금 암 말기이면 심각한 거니까 그냥 이건 날도 없고 시도 없어. 설령 천명을 다하는 그날이 오더라도 덜 고통스럽고 이 마음의 환란이 덜하고 그냥 운명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나 이런 기타 정신적인, 심리적인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작용을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. 뭐 아니면 소소하게 약발이라도 받게 뭐 촛불을 킨다든가 부적을 뭐 한다든가 이렇게 방법이 있겠지만 암이 말기 정도 됐잖아, 초가 아니라. 그러면 구병풀이 병꽃이라도 해주는 정성은 무당이 할 수 있는 마지막에 최고의 거라고 생각해. 희서씨, 2년 전에 나를 봤는데 그때 내 말을 듣지. 무당의 말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알게 되고 맞다 틀리다를 판가름해요. 미래에 대한 예언이니까. 이번 기회에 제가 마음으로 기도해 드릴게요. 어떻게든 단 하루라도 덜 고통받고 생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눈꽃이
마음으로 우리 희서 씨 동생을 위한 기도를 드릴 테니까 꽃님들도 안 좋은 말, 건강에 관한 거, 사고에 관한 거는 흘려듣지 말아야 됩니다. 아픈 사연, 슬픈 사연이었지만 시청해 주시는 우리 꽃님들, 신도분들, 시청자분들 함께 마음으로 빨리 쾌차하시게끔 에너지를 모아서 마음으로 다 우리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. 오늘도 뜨거운 시청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 건강한 가정 되십시오. 사랑합니다.